그러면 제 점수는 45점. 제가 잘한 거 아니에요? 아, 칭찬 좀 해줘, 칭찬 좀. 아무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잘했죠? 내가 너무 사린다고? 아, 그럼. 사리는데 이 정도야, 사리는데. 그랬구나. 쉔 궁이 뭔지 모르니까. 맞아. LCS 중후군 때문에 사리고 있어. 알아요. 그냥 하는 거야. 입으로 오더해도 안 듣는 거 알아. 하지만 채팅을 하다가 내가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아, 밥 시킬 사람이 없네. 있어도 안 갖고 오겠지만. 진짜요? 감사합니다. 밥 셔틀이 없네. 궁쿨 돌 때만 가려가라 그러던데? 아, 비싸장도 지금 회의 갔어요. 아, 어제도 점심 못 먹어서 배고파서 혼났는데. 소나. 아, 소나. 일단 그나마 제 손에 익은 채무로 브론즈 4까지 간 다음에 또 한 번 홀스, 빗돌, 카피디 모두 다 외근 중입니다. 아, 밥 못 먹어요. 여기 떨리는 것 같아. 란자는 씻으러 갔고요. 란자 쉬어야지. 오늘 밤에 있지 않아요? LCS? 어떻게 이렇게? 아니 이거 여기 살짝 떨리는 거는 뭐 마그네슘인가 뭔가 부족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또 캐리해야 되나? 나이 들어서 님들은 나이 안 들 것 같죠? 나도 안 들 줄 알았어. 이 정도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재밌어요. 재밌어. 나는 20대도 살아봤고 30대도 살아봤고 다 살아봤으니까. 늙어본 적 없잖아? 좋아요. 저요? 나이? 홀스랑 동갑. 낮겜 피방 1시간에 5시간 이상 하면 1,000원이고요. 1시간씩 하면 1,200원. 저희는 제일 시간 짧게 한 게 50분에 1,000원으로 해놨어요. 어? 제드 벤이 안 됐어? 네, 초등학교 동창. 5학년 3반.
50분짜리 원래 없었는데 바꿨어요. 왜냐면은 중학생들이 어린 친구들이 한 시간만 뭐 1,000원 아치만 딱 하고 싶은데 100원 200원 모자라가지고 1,000원 아치만 할 수 없을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잔돈 없을 수 있고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한 시간만 할 건데 잔돈을 굳이 바꿔야 되고 이러니까 그냥 그래서 50분 1,000원 아 잔나 예쁘다 피방 가냐고요? 피방 가죠 당연히 저희 회사에서는 제가 피방 담당입니다 땜빵 나왔을 때 제가 또 하고요 오전, 오후, 야간 다 해봤어요. 원래 이거 방송하기 전에는 PC방에 오전에 많이 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거 하니까 피방 알바 하루 20시간씩 어떻게 해요? 그래요? 민망해? 괜찮은데? 신도림 1번 출구? 프루지오 1차 104동 5층입니다 네 한번 보러 오세요 다음 달에 챌린저스 코리아 결승전도 하잖아요. 그때도 많이들 와주세요. 팻동욱님 감사합니다. 배고픈데 뭐라도 하나 먹을까? 아 이트 거기 저기 있어요 사우나 어디지? 우리 테크노마트 쪽으로 가면 저기 있어요 찜질방 음식 요금이요? 저희 비싸요? 다른 데랑 간혹 그 뭐지? 중학교 친구들은 과자 같은 거 간혹 좀 싸다고 그러던데 근데 PC방 요금이 진짜 싸긴 싸지 않나요? 첼코 결승 어디 예상하십니까? 콩국수는 저기 있어요. 히훈타워빌 있던 그쪽 있죠. 저희도 시간당 1,000원이잖아요.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5,000원에 5시간 50분. 저희는 5,000원에 5시간. 물가가 비싸니까 여기는 진짜 월세 장난 아니에요. 생선까지 30초 남았어. 진짜 장난 아님. 시간당 500원인데는 유료 게임 돈을 따로 받죠?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저희 유료 게임비 따로 안 받아요. 따로 안 받아요. 다 포함이에요. 싼 거 아닌가요?
가격이 싼 PC방들은 유료 게임이 따로 나가거나 돈이 아니면 시간이 빨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대학생들이 방학을 해가지고 주말에는 늦게 나 뭐 한 거야? 주말에는 늦게 오시면 자리가 없고 점심시간 때쯤 오시면 자리가 충분히 있어요. 내일은 애들을 친정에 보낼지 안 보낼지 모르겠는데 일단 보내게 된다면 저는 PC방에 있을 확률이 높겠죠? 도망가야겠다. 끝을 보자. 오. 저들의 뼈로 잔치를. 오, 다행이다. 카정이라는 거죠. 카정. 근데 2레벨을 못 찍었네. 하지만 아, 블라디가 열받아서 어째 열심히 하려나? 아! 아. 종료 안 눌렀어. 나 어떡해. 녹화 종료 안 누르고 두 개 연결됐다. 어떡해. 미안. 이번 판 끝나고는 꼭 해야 되겠네. 뭘 하나 써놓든지 해야지.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렇게 자꾸 까먹고. 나이가 들어서는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할 게 많아서 그런가? 원래 사실은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없어진다는 건 아니래요. 기억할 게 너무 많으니까 덜 중요한 거는 자꾸 염두에 두지 않는 거지. 그렇다던데? 부시의 와드가 있어요? 아군이 여기에? 저 어떻게 왜 저러지? 여기서 끝을 보자. 아니 어디 있었어요? 미드부터 가야 되겠는데. 적을 처치했습니다. 저들의 뼈로 잔치를. 좀 조심하지. 아, 나보다도 랩이 낮으면 큰일 났네. 블라디가 지금 벌써 2레벨 차이에요. 응? 아, 미드 가지 말고 딴 데를 하는 게 낫나? 그러면 같은데 이런 데 가야 되겠다. 6레벨 되면. 아이구야, 진짜 미치겠다. 아. 블라디가 크고 있어요. 아니 뭘 이렇게 열심히 채팅만 해. 게임을 해, 게임을. 순수하다. 어? 스페 순수한 것 같아요. 두 번이나. 순수하네 사람이 참.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이고야, 당했구나.
이거 먹고 보슬 한번 가야 되겠네요. 미친 날뛰고 있습니다. 와, 좀 살이지. 어? 뭐야, 제가 무슨 뭐? 어디로 가지? 어디 못 가겠네. 여기로 그럼 탑을 갈까요? 저들이 도망가야 재밌을 텐데. 어, 블라디 한번 잡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특패야? 끝을 보자. 우리가 집에 가려고. 그래, 집에 가라. 그래. 아니. 너무 사리는 거 아니니? 아니 뭐 가자 뭐 할 때는 안 하고 또 왜 이래? 야, 이리 오라고. 이리 와. 아유, 나 정말. 아우. 너는 블루 먹을 자격이 없구나, 특패야. 와, 진짜 이거 탑이나 가져야 되겠다. 저들의 악취가 느껴지는. 내가 여러분들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한번 풀어주면 좀 괜찮을까 싶어서 내가 했는데 거부하네요. 거부. 이런 싸가지. 내 거를. 아, 내가 궁만 있었어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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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블라디님 죄송해요. 난 굶주렸다. 어디까지 따라오려고? 응? 저들의 뼈로 잔치를. 그래? 안 돼!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이거 내 그림이 아닌데 이거.
미드가 안 가는 게 답이겠죠? 이거나 더 돌아야지. 아, 블라디는 여기 사람이 아닌 건가? 블라디는 여기 사람이 아닙니까? 아깝네. 용도 내 편이었는데 한 대만 더 때려줬으면 좋았을까. 야야 뭐하냐? 미치겠다. 그냥 싸웠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래. 내가 왜 자꾸 끄지? 저들의 악취가 느껴지는군. 적이 학살 중입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아, 시간이다. 어? 틀었다 껐다 해. 계속 틀고 있으면 추워서. 적을 처치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유, 굶주렸는데.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여기서 네가 먹는다고? 이게 못 먹어 어차피. 저들의 뼈로 잔치를. 쭉 밀어놔야지. 아! 이거 왜 또 꺼진 거야? 아, 나 참 이게 안 끄는데. 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야, 둘이서 하나를 못 잡네. 응? 아, 아 그래요? 어차피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잔치를. 사냥할 시간이다.
아까 소라카가 자기만 믿으라고 하지 않았나? 쿠페는 왜 자꾸 거길 가? 아휴. 아유, 정말. 아유, 정말. 블라디 정말 얼마나 큰 거야. 아 여기서 웃음이 아 이게 재밌죠? 재밌어서 아 나 진짜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일로 가야지 일로. 야, 씨, 특혜야. 니가 지금 거기서 그걸, 이런 걸 킬 딸이라는 거는구나. 야. 사냥할 시간이다. 아니. 거기 왜 쳐다도 보지 마로! 바보야?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홀스가 날 보면 이런 기분일까요? 적은 전설적. 아이고. 20분 칼서렌을 해야 될 듯 하네요. 잡을 수가 없네. 블라디 몇 킬이야 도대체? 13킬이야? 여기서 블라디 끝을 보자. 사르벤이나 차이 나는데 왜? 다 쏟아 부어! 블라디를 잡자! 와 진짜 네가 왜 먹냐고! 진짜 어? 나도 키를 좀 줘야 될 거 아니야. 계속 죽으면서. 그죠? 저기 아직 온다며. 저기요, 나사스님 오신다면서요! 아우! 아니, 오신다면서요? 왜 왔다가! 잡고 가야지! 난리 났네.
아니 오겠다고 했잖아요. 오겠다고. 오겠다고 해서 내가 뒤돌았는데 안 오면 어떡하냐고. 나를 지옥 구덩이에 처박아놓고. 저격 파티는 뭐지? 마무리. 이러면은 몇 점이 될까? 17점 떨어지네. 여보세요? 진짜 제 방송에도 저격이 있어요?